의정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현 남편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새롭게 전해진 고유정의 행적 그리고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사장,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제주지검에 14일인가요? 고유정이 내 의붓아들을 죽인 것 같다고 네.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제주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도 포착이 됐는데요. 고유정의 현 남편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네 살 난 아들이 지난 3월 2일 날 사망할 때 고유정이 이 죽음에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경찰이 제대로 고유정을 조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나를 조사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경찰은 뭐 이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사망한 직후에는 현 남편도 뭐 고유정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고유정의 현 남편을 당시 조사를 했던 것도 사례로 볼 만한 혐의점이 뚜렷하게 뭐 부검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 대표로서 조사를 한 것뿐인데 너무 좀 과장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고유정 의붓 아들의 의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현 남편과 경찰이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약간 감정 싸움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죠.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고유정 사건이 현 남편 그리고 경찰과의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뭐 전 남편 살해 못지않게 의붓 아들 사망 사건도 따져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목격자이자 조사 대상자인 현 남편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해진 현 남편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고유정은 왼쪽에서 잤어요. 저는 오른쪽이고 그리고 또 화장했던 이제 화장대 또한 안방은 가장 오른쪽에 있었고요. 제가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화장까지 다 마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껴있는 저랑 아기가 잤던 방을 몇 번이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방 구조가, 집 구조가. 그런데 더군다나 아기가 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까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까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도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의붓아들의 사망 사실을 발견한 날입니다. 3월 2일에 고유정의 행적에 대한 현 남편의 주장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화장을 하려면은 분명히 본인하고 아들이 같이 자고 있는 방을 지나쳤어야 됐고 분명히 의붓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품고 계십니다. 네,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늦은 시간이었고 시야가 어두우면은 잘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실무적으로도 이런 게 소송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그 어린 아이 간의 관계가 좀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연 엄마가 일어나서 뭐 의부지 이런 걸 떠나서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실을 가러 가는 그런 상황을 과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결국에는 정황상 증거일 뿐 결국에는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남편은 뭐 동선도 동선이지만 숨진 아이의 얼굴 주변에 이제 혈흔이 관찰됐고 그게 장판까지 스며들 정도로 큰 정도의 그 크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치면서 그거를 못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만약에 있죠. 만약에 알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정말 이 의붓아들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던 건데 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또 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 없는 게 아니고 심히 수상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혈흔이 있고 엎드려 있는 아이를 보고도 지금 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이제 수상해지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남편은 이 고소까지 하면서 자신의 아들 고유정의 의붓아들도 살해한 정황이 있다.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연초로 돌아가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현 남편과 고유정은 지금 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차에서 의붓아들이 있는 거죠.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의 아들 그리고 이제 현 남편의 전처와 사이의 아들 이 둘을 모두 다 함께 이 부부가 키우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소비를 했었죠.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 의붓아들이 죽은 시점이 너무 미묘한 게 3월 2일이에요. 3월 2일 오전 10시에 사망이 확인되게 되는데 그 전날은 3월 1일이에요. 이 학부모들에게는 이 시즌이 이제 개원을 하거나 유치원에 가면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면 개학을 하거나 이 시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함께 인근의 유치원에 가서 사실은 이 4살 난 두 아이 처음엔 6살, 4살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또래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아들인 두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전날에도 유치원에 이제 개원 설명회 갔다 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그 시점에 났다라고 하는 것도 경찰 수사에서 아마 중요하게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예. 먼저 동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행위 자체에 대한 결과도 아직은 정황뿐이지만 고유정이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심경이었는지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네. 3월 2일 날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 같은 경우는 3월 4일 이 어린이집에 입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비 소집 때 고유정 부부와 이 고유정이 의붓아들 데려갔을 때 이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을 때만 해도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예.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니까 어떻게 하루 전만 해도 멀쩡해 보였던 어린아이가, 4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루 만에 저렇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될 수 있냐. 이 부분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죠. 그리고 이제 예비 소집 행사에서 두 부부가 굉장히 다정해 보였고 아이한테도 잘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진짜 예정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은 이미 계획된 정말 잘 짜여진 고유정의 시나리오였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의도와는 별개로 어쨌든 고유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참 가족들을 잘 챙겼던 것 같아요. 네, 뭐 고유정은 의붓 아들도 챙겼지만 네. 이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났던 친아들의 양육과 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에 따르면 고유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남편과에서 사이하는 아들이 곧 개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또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출석카드에는 성을 전 남편의 성이 아니라 현 남편의 성으로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당시 고유정의 친아들 같은 경우는 현 남편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두 아이가 오는데 두 아이의 성이 다르면 이제 재혼 가정이라는 게 또래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드러날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려했던 걸로 보이는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을 살해하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친아들과 만나서 제주도에 있는 놀이방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등록을 할 때도 출입기록을 작성할 때도 아들의 성을 전 남편의 것이 아닌 현 남편의 것으로 쓰기도 했죠. 맞아요. 그때가 이제 지난달 18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의붓 아들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고유정 부부는 어린이집 예비 소집 행사에 참석해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 남편에 따르면은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갑자기 고유정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일단 가지 않았고요. 의붓 아들 장례식장에.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제주도로 갔는데 그 제주도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쿨쿨 잠을 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사항인데 어차피 그 3월 예비 수집 날에는 다정하게 보였고 이제 이게 그 어린이집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편식을 하니까 좀 가려달라. 식사를 천천히 한다. 다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데 사망한 뒤에 장례식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사망한 아이가 있던 방에 전기 담요라든가 매트리스 이런 걸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를 싹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현 남편이 볼 때에는 이번 사건하고 대비해가지고 이번 이제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깨끗이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 끼치도록 무섭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알리바이도 만들 수도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단지 네.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의심을 하더라도 확실한 스모킹캠 그러니까 확실한 의심하는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지금 검찰청도 조사를 하고 청소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네. 의붓 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고유정의 현 남편이 기억하는 고씨의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부검 당시 아이의 몸에 어떤 자국이 있었다는 건데요. 남편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듣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5월 2일 날 이제 1차 부검 당시에 제가 경찰로부터 어떤 사진을 봤거든요. 그 아이가 그 부검 당시에 등에 등 상단에 어떤 가로처럼 이렇게 어떤 자국이 있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외부에 의해서 가로 자국이 발생된 거죠. 한 줄로. 그 줄을 이제 말도 안 되게 제 다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이 아빠로서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로 제 다리가 올라갔다면 다리 방향, 그 자국 방향이 등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자국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다리가 아이 배에 올라가져 있었으면 세로 자국이 나야 되는데 아이의 몸에는 가로 자국이 나 있었다. 이거는 오랜 이제 수사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이 등이 이렇게 있으면 발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나야 되는데 지금 저 현 남편이 말하는 거는
세로 난 게 아니고 가로놨다. 예. 자기가 발을 올려서 지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검 당시에 미리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찍고 또 안에 찍지만은 찍은 사진을 보면은 가로로 나 있다 그러면 아, 그 발이 아니고 다른 외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살해될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눌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압착 이 뭐 부검 결과에 나와 있다는 뭐 예,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 남편 현재 고유정이 아들을 죽였다는 의심을 갖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의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죠. 고유정의 현 남편은 지난 1일 아내가 긴급 체포된 뒤에 두 번 면회를 갔습니다. 의붓아들의 이야기를 꺼냈더니요 좀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6월 5일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 아기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자에 대한 10초간 대화가 끊겨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막 메모를 막 해요. 어떤 메모라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메모를 하던가 좀 다른 반응이 있잖아요. 의붓아들 이야기를 꺼내니까 혼자 뭘 생각하더니 갑자기 메모를 했다. 팀장님, 뭘 메모했을까요? 자기 의혹을 보면은 대화하면서 자기한테 뭐 유리한 증거는 메모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리한 거를 메모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호나 약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중에 알리바이라든가 증거를 못 찾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대화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부분은 메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메모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 또 혹시 거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고유정이 뭐 그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막 숨기기 위한 거를 적었다고 단정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을 썼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죠. 궁금하긴 해요. 피해자거든요, 고유정. 네. 그 뭐 유치장에서 쓴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수사 과정에서 그걸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고유정 씨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제출을 할지는 미지수. 그럼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말 그대로 압수를 할 수 있지 않으면 사실 예. 자기가 자기한테 불리한 메모를 직접 제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죠. 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본인이 실제 거부하게 되면은 그 압수 영장을 검사를 통해서 판사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죠. 강제적으로 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압수 때 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경찰이. 물론 가능하죠. 근데 그때까지 뭐 그 고유정 씨가 간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이미 메모장을 없애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보통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럴 때는 이 지금 현 남편의 이 대목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고유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메모에는 그 단초가 적혀 있었을 거고 두 가지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현 남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는 고유정의 일반적인 태도와 뭔가 그때 달랐다. 그때 느낌이 달랐다. 미묘하게. 보통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나 죽겠다. 뭐 혹은 나는 뭐 사라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부부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만약에 그 의붓아들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을 듣고 뭔가 멍한 생각이 잠겼다면 우선 그 메모에 그 아이의 이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와 관련된 뭔가를 지금 연상하고 있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 또는 현 남편의 얘기가 하나도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지금 다른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의붓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는 이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어떻게 벗어나는지가 내 고민이다. 그러니까 다른 전혀 엉뚱한 것들을 적었다면 사실은 그 현 남편이 느꼈는 것은 고유정과 면회를 하고 있었지만 고유정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쪽인지가 좀 중요한데 네. 저는 지금 이 남편의 이야기를 보면 의붓 아들과 관련된 뭔가 생각, 고민에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색영장이라도 받아서 확보해 본다면 그걸로 우리가 해독하기는 어렵겠으나 어디에 집중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수사에 굉장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남편 살해 관련해서 수사 선척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 남편의 시신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왜 어제 김포 소각장에서 몇 조각이 발견됐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발견 가능성 있을까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포시에 있는 소각장, 김포시는
고유정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한 40여 정 발견한 게 나흘 전입니다. 지난 15일이고 일단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맡겼다고 하는데 일단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소각장에서 발견된 뼈는 뭐 지름 1, 2cm 정도로 이미 한번 소각이 돼서 분쇄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 남편의 DNA라도 나와야지만 유족들에게 이 뼈라도 인도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죠. 설령 그런데 이 전 남편의 시신의 일부로 이 뼈 조각이 판명이 된다고 라고 하더라도 네. 이 고열로 이제 소각을 거친 데다가 살해 시점에서는 벌써 한 25일 정도 지났고 유기 시점에서도 20일 이상 지났거든요. 그래서 DNA를 검출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지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시신이 발견되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 소송을 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전 남편 살인 관련한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더불어서 이제 친권에 대한 민사 소송이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이가 이제 그 전 남편의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한 논인데 보시면은 이 둘은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유정 씨는 전 남편의 뭐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전 남편 재산 상속 받지 못하지만 문제는 이 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남편이 지금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친자가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친권이 이제 고유정 씨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속자가 이제 만 4세? 5세인가요? 아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고유정 씨한테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법 감정상 그리고 국민의 감정상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법으로 일단은 생각해 보면 고유정의 친권이 정지 내지는 상실이 돼서 친권 대행자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고유정이 소유하게 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거죠. 이는 이제 유족들한테도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법원이 봤을 때는 고유정 씨가 만약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본다면 친권을 과연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박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의혹만 가지고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겠지만 뭐 만약에 이런 혐의점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충분히 친권 상실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유정 사건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가죠.